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 다양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10명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라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교회의 예배 또한 중단되고 말았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 CTS 미주지사에서는 스튜디오를 개방해 예배 녹화를 지원했다.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촬영에서 편집, 업로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돕겠다고 나선 것. 아, 이게 장비도 필요하고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CTS에서 이 광고를 보게 됐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방송 장비가 잘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녹화하게 되자 목회자들은 오롯이 예배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미디어 선교사로서 CTS의 역할을 다하는 순간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CTS 미주지사는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후원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나라, 탄자니아. 네, 이번에는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TS 인터내셔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현석 선교사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2011년에 파송된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 부부는 척박한 탄자니아 땅을 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탄자니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이 멈추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배고픔의 두려움이 더 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한국 정부는 교민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보냈지만 김현석 선교사는 고심 끝에 선교지에 남기로 결심했다. 10여 년간 헌신한 사역지, 그리고 성도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탄자니아 현지에 남아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지인을 위해 코로나 예방 교육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식량과 소독용품 등의 물품 지원 사역을 이어가면서 섬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호주 역시 셧다운 조치로 모든 일상이 멈췄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러 간 한국 청년들은 해고의 위기에 내몰렸다. 사장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에 손해도 많고 이래서 좀 집들을 더 이상 못 넣어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해고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호주 한인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돕고자 무료 나눔 사역으로 그들을 품어주었고 CTS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도와 후원의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여기에 남아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 어려워해서 우리 성시화 본부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찍혀져가지고 전 세계로 많이 알려졌어요. 지역적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려서 선교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 많은 분들이 알아도 봐주시고 심지어는 방송 보신 분들은 연락도 해주셔가지고 기도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CTS는 세계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코로나19 소멸의 날까지 영상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CTS 감사합니다. CTS 감사합니다. CTS 사랑합니다.